네, 안녕하세요, 형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헝그리 드래곤이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 헝그리 드래곤이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 게임 뭐 벌써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 이제 예전에 엄청나게 유행했던 헝그리 샤크의 후속작인 것 같아요. 이름부터 헝그리 드래곤. 제가 또 옛날에 헝그리 샤크 했었죠. 뭐 일단 그렇고 바로 한번 해봅시다. 고고고. 헝그리 드래곤 게임 시작. 오, 왼쪽은 이동이고 부스트는 오른쪽이다. 고대 마을 발견. 오, 와, 이건 진짜 헝그리 샤크는 물속에서 이제 그 난리를 치는데 이거는 공중에서 말 그대로 이제 드래곤이 물속이 아닌 공중에서 날아다니면서 새들을 이렇게 잡아먹네요. 헝그리 샤크는 물고기를 잡아먹었었죠? 부스트 한번 써볼까? 부스! 오, 이게 괜찮은데? 역시 헝그리 샤크야. 갓겜이구만. 시작부터 느낌 좋아. 이건 또 뭐야? 화염 돌진은 레벨업! 와, 예! 시작부터 난리 났어. 이거 뭐야? 와, 이거 대박인데? 게임 상당히 괜찮네요. 자, 일단은 생명력이 다달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오른쪽 위에 생명력이 있죠? 여기 양도 먹을 수가, 있네요. 오케이, 양, 그냥 싹 다, 일로 와라! 사람도 있네? 오케이, 사람 먹어서 레벨업 해버리고, 알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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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수령은 뭐야? 우와 이거 뭐야? 엠드래곤이 필요합니다. 아 이게 또 드래곤마다 먹을 수가 있는 게 따로따로 있다. 엘드래곤이 필요합니다. 아직 저는 초반 드래곤이라 먹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단은 작은 새 먹으면서 한번 키워봐야겠네. 어 이건 뭐야? 곧휴 랄랄라 다 죽어라 파이어. 우와 다 구워버려. 다 구워버려. 우와 아이 간만에 이런 게임 하니까 뭔가 좀 색다른데요? 어 위에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곧 휴 뭐야 이거 불 나오는 거 아니었어? 뭐지? 밑에 화염 게이지가 이거 꽉 채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화염 돌진 또 해버리고 예. 와 이게 구름 위로도 올라갈 수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오 뭐야. 와 근데 구름 위로 올라가니까 뭔가 계속 알아서 내려오네요. 이게 조종이 잘 안 되네. 그냥 밑에서 놀아야겠구만. 와 여기 드래곤도 있구나. 오 드래곤끼리 싸워. 드래곤끼리 죽어 이 녀석아. 이 년 나쁜 녀석아. 아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생명력이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빨리빨리 그동안에 빨리 먹어. 아무거나 먹어. 위에 거미 먹고. 아 게임 끝났다. 우와 이건 또 뭐야. 점수 17,000점 기록했습니다. 돈도 이렇게 받고. 와 작은 프라이 잠금 해제되었습니다. 지금 얻으려면 이거 돈 해야 돼? 바로다가 구입. 와 이건 또 뭐야. 용종. 어? 와 티어. 드래곤의 몸집은 매우 다양합니다. 드래곤 레벨을 최대로 올리면 더 거대한 드래곤이 잠금 해제됩니다. 엑스라지까지 있네요. 아 이거는 너무 작은 거구나. 요것들을 해제를 하려면은 이제 보석으로 해야 되고. 와 왠지 현질 또 하고 싶어지는데 이거? 비밀 드래곤? 와 이거 하나 있으면 대박일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 드래곤으로 계속해서 한번 해봅시다. 제가 방금 전에 썼던 드래곤이랑 별 차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이거는 이게 뭐야. 1일 지도 잠금 해제 보너스 위치가 공개됩니다. 어? 와 이거 다 먹으면은 뭐 되나? 한번 먹어봅시다. 일단은 왼쪽 위에 있다고 하는데 이쪽에 이제 Y가 오케이 이렇게 먹고 이쪽 부분에 이제 H가 있다고 했는데 오 저거는 또 뭐야. 우와 뭔지 모르겠지만 대박이야. 일단은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오케이 아주 좋았어. 자 이쪽 부분에 알 요렇게 또 먹고요. 오케이 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죽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점수에 거의 두 배는 갔어요 지금. 자 이제 알파벳 하나만 모으면 거의 다 모으는데 중요한 건 지금 피가 별로 없거든요. 아 이거 좀 먼데 저기까지 언제 가냐. 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제발 이거 진짜 체력이 아 어떻게 이거 아 알파벳 다 모아야 된다 말이야. 오 부활해. 난 부활한다. 가라지. 알파벳은 다 모아보고 죽어야지. 화염 돌진. 자 이제 알파벳 있는 곳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잠깐만 어디냐. 이거 바로 앞에 있는데 물 밑에 있는데. 어? 물 밑으로 들어가서 오케이 다 모았습니다. 자 과연 오 헝그리. 우와 난 거대해진다. 랄랄랄랄랄랄. 오, 잠깐만 대박이야.
너무 커서 움직일 수가 없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고.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우와, 크기가 계속 커져 있는데요. 끝날 생각을 한. 우와, 이건 진짜 대박이야. 아, 이제 작아졌습니다. 와, 알파벳을 다 모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아, 죽었습니다. 이제 보석 없어요. 요번에 진짜 오래 했다. 최고 점수. 자, 과연 새로운 드래곤이 얼락이 됐을 것인지. 오케이, 얼락 됐고. 매드 스낵스, 오케이. S사이즈 좋아. 바로 잠금 해제해야죠. 신규 회원 보상, 저녁 식사 나왔습니다. 레인보우 레이지가 뭐죠? R은 또 뭐야? 설마 뭐 알까기 이런 거 있나? 황금 알조각 5개. R을 탭하면 부화합니다. 뭐 나올 것이냐? 오, 뭐야? 일반 펫? 펫도 있어? 이건 또 뭐야? 일반 펫, 마인가드 나왔습니다. 희귀 펫, 레인보우 레이지. 아, 플레이하면서 주황알을 찾고 부화시켜 펫을 획득하거나 즉시 열 수 있는 보라색 알을 구매하십시오. 일단 새로운 것들, 매드 스낵스 이걸로 해봅시다. 펫은 레인보우 레이지로 장착해야죠. 어? 뭐야? 펫 두 마리 할 수 있나요? 어, 이렇게 두 마리 할 수 있구나.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한번 가봅시다. 이 펫 스킬들은 내가 직접 써야 되나? 아닌 것 같죠? 자동으로 써지겠지? 와, 이제 좀 더 좋은 드래곤으로 게임을 합니다. 와, 메가 화염 돌진. 이거는 불꽃이 파랑 색깔이에요.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와, 싹 쓸어버려, 싹 쓸어버려. 자, 드디어 알파벳을 또 다 모았습니다. 자, 과연 헝그리로 가지야. 일단은 물고기 많은데, 아니 물고기가 아니고 새 많은 데로 가. 와, 커졌어, 커졌어, 커졌어. 다 죽어라. 와, 이건 또 뭐야? 잡을 수 있나? 제발, 제발, 제발. 오, 부스트를 이용해. 야야야, 너 죽어. 죽일 수 있는 거 맞아? 왜 이렇게 안 죽어? 오케이, 잡았고. 우와, 거인 잡았습니다. 아, 죽었습니다. 부활은 하지 않을게요. 는 구라다 부활. 아, 이제 진짜 죽었습니다. 부활 안 합니다. 와, 또 최고 점수 16만점. 수집품도 이렇게 받고. 새로운 외형 잠금 해제, 바이오 하자드. 외형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크런치 선장. 와, 이거 근데 지금 게임 해보니까 이것들 진짜 얻고 싶네.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거 오늘 현질 공약 각인데? 어? 희귀팻 화염 침팬치 얻었습니다. 화염 돌진 지속시간 증가. 와, 이런 거 좋지. 그러면은 마인 가드를 뺀 다음에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네요. 아, 요번에도 죽었고. 뭐죠, 이거 꽉 채운 거 아닌가요? 왜 다음 게 안 열리지? 설마 지금 이 0.00001만큼 안 채워졌다고 안 되는 건가? 설마? 왠지 모르게 그런 것 같죠? 조금만 더 채우고 오겠습니다. 자, 드디어 잠금 해제가 됐습니다. 스파크 바로 구입해주고요. 와, 이거는 좋을라나? 자, 그럼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과연 좋을 것인지. 미꾸라지같이 생겼는데 장어구이가 생각나는군요. 일단은 그 전 거랑 똑같은 것 같네요. 그냥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자, 헝그리 다 모았고. 왕도마뱀, 와, 엄청 커, 엄청 커. 이제 우주에서 그냥 날아다녀야지. 네, 일단은 죽었고 새로운 외형 얻었습니다. 이거는 사야 되는데 안 살게요. 다른 거 뭐 있나 하나씩 구경해야지. 돈드라고, 지킬박사, 프라이드, 자룡, 블레이즈, 비밀 드래곤. 이 비밀 드래곤은 이 전 단계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얼락을 해버리면 왠지 모르게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죠? 아니면 말고. 이것도 비밀 드래곤, 또 비밀 드래곤, 비밀 드래곤. 유일하게 엑스라지 이 두 마리 정말 갖고 싶네요. 아까 보석이 얼마였더라? 12만원에 1200개라고? 생각보다 비싸네요. 근데 1200개면 이거를 전부 다 얼락을 할 수가 있나? 왠지 여기까지 산 다음에 150, 350, 750, 여기까지 얼락하는데 1300개 되네요. 더 질러야 되는구나. 그 뒤로 이제 비밀 드래곤이 이렇게 열리고. 아마 이것도 보석을 내야겠죠? 그러면 오늘은 바로 현질하지 않고 현질 공약을 겁니다. 오늘 영상 조회수 도 괜찮고 반응도 괜찮다 싶으면은 이 비밀 드래곤 한번 구경해보죠. 네, 뭐 일단 그렇고 헝그리 드래곤이라는 모바일 게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비비엄.